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 여러분들 나라 살림살이가 참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학위를 마치고 30대 초반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참 하늘은 맑고 푸르고 미래는 밝고 여러분들 아름다웠습니다.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중년기를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낙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현재 청년들이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잘 몰랐던 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는 한국 사회의 속속들이를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한국 사회가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곧바로 뭔가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로 보게 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에서 이제 금융사의 여러 군데, 세 군데 이상의 여러분들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예, 저신용, 저소득자 상황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분들을 취약차주 혹은 다중채무자,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이렇게 취약차주라고 부르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 이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앙일보가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2021년이 왼쪽 푸른색이고 붉은색 오렌지색이 2022년이거든요. 30대 이하에서도 9.5%가 증가했고 42만에 46만, 40대도 2.8%가 감소했지만 40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다 사람이 증가한 겁니다. 26만에서 27만, 50대, 60대 이상은 17만에서 19만, 11.7%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이분들은 그 대출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이제 직장이란 이런 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채가 고스란히 악성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다중채무자 연체액 및 연체율도 2021년하고 2022년에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1조 3천억 정도 증가하거든. 이거는 대부분 다 부실이 될 겁니다. 연체율도 0.9에서 1.1%로 오르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런 불황이 계속될 거고 이런 상태면 훨씬 더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연령별 가계 대출 연체율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예, 이게 연령대로 다 여러분들 연체율이 30대에는 0.4, 0.5, 40대, 50대 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60대 0.6, 0.7. 민주당 한 의원이 여러분들 얻은 자료를 중앙일보가 그래픽 처리했지만 이걸 보게 되면은 보통 시민들은 아니게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겠죠. 어려운 분들 삶이
시간 가면 훨씬 더 고단해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요즘에 또 제가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는 것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서울시도 지원 동참, 일식 천원. 그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정부에 천원을 주고 세금 지원이죠. 그다음 본인이 천원을 부담하고 그다음 여러분 식자재가 2천원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겁니까? 나머지 차액을 여러분들도 고단한 또 대학기 지원하게끔 그렇게 했다 보면 지지 아주 좋은 거죠. 지지야 좋은 거지만 뭐 자본주의는 항상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여러분들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또 결국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이. 그럼 대학이 여러분들 또 지원하는 돈도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세금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죠. 야, 어떻게 사회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상급식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버렸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뭔가 하니까 학자금을 무이자로 하자는 대출법이 이번에 또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또 통과 강행 통과시켰네요. 그러면 학자금 무이자면 그 돈이 이자를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은행이 부담할 거 아니면 그럼 은행은 뭐 그냥 여러분들 뭐죠? 그냥 여러분 땅 파가 먹고 삽니까? 그 여러분 이자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금자라든지 대출자들한테 또 다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부 조항을 보니까 대부분은 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대부분 안 내도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되게 흘러가겠죠.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외 조항을 많이 뒀더군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이런 학자금을 빌려 쓰게 되면 절이라도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그걸 공짜로 깎아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그 학생을 위해 가지고 이자를 지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다 보면은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